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중부 이남을 위주로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구성, 선천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신계 407mm, 평산 367mm, 세포 313mm를 비롯해서 이 황해북도,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황해 남북도, 강원도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200 내지 250mm, 북부 내륙 지역과 라선시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80 내지 120mm, 부분적으로 보면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40 내지 7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내일 오전과 오후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곳이 예견됩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내륙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6일 목요일, 음력으로 6월 6일입니다. 내일 소해안 지역과 자강도, 강원도에서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녁경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고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기 비와 큰물,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대동강, 청천강, 리성강을 비롯한 강하천과 저수지들에서는 수위가 높아지는 데 맞게 침수 피해 위험성이 있는 구역들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토관리 부문에서는 강하천과 저수지들의 물빼기와 지방보강 대책을 시급히 세우며 산사태 위험 지대들에 대한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이륙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신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 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 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우이주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다가 오전부터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높은 만조까지 겹치므로 농업과 수산, 간속지 건설 부문에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과 8일이 남부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7일이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지역,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8일에는 동서이하리 여러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9일에는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황해 남북도, 강원도를 위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